안녕하세요, 송송시은입니다. 오늘은 산리오 오타마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에 따라 멜로디, 레귤러, 디럭스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멜로디이고요, 산리오와 콜라보한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나몬롤부터 뜯어볼게요. 자, 한번 뜯어볼게요. 우와! 이렇게 귀여운 오토마톤과 키링을 달 수 있는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펼치면 사용법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구조로 보면 오타마톤 멜로디는 세 가지 버튼으로 작동된다고 하고요, 각 버튼 설명대로 작동을 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왼손잡이는 이 그림과 반대로 잡으셔야 하고, 이 버튼은 연주 시작 옥타브 변경 버튼이고, 이 버튼은 연주곡 선택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유 연주 버튼이라고 합니다. 총 11가지 음악이 내장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볼을 누르면 와우 소리와 함께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안 눌렀을 때는 살짝 작게 소리가 나는데 누르면 더 크게 소리가 난다고 해요. 여기는 수록곡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11가지 멜로디가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키티인데요. 키티는 맨 마지막에 마이 멜로디를 한번 뜯어볼게요. 마이 멜로디. 우와. 다음은 크로미를 뜯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티.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키티.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다섯 개의 캐릭터 다 좋아해요. 짠!